이렇게 볼 때는 참 둘이 사이가 좋은 걸로 들어오는데, 이 사주를 가지고 둘이가 절대로요, 사는 게 용해요. 어떻게 용하냐면요, 충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갖고 있거든요. 만났을 때는 딱 5분은 좋아. 5분은 좋은데, 5분 지나면 서로 간에 꼴보기 싫은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이말 한마디에 가시가 있고, 말 한마디에 가시가 있어서 서로 간에 잡아먹는 격이야. 잡아먹는 격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등 돌고선 차라리 쳐다보고 있는 게 서로 간에 등을 벽을 보고선 사는 게더 낫다라는 소리가 있고, 이분 사주에는요, 말하자면 다양해. 업종이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거는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결정타에, 결정타에 한 방으로 다 놓쳐버리는 격이야. 한 방으로 놓치는 격이야. 그 소리는 뭐냐면, 미안해.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의, 남자가, 만인의 여자가 내 남자고, 그런 사주를 갖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신랑한테 서운한 감이 많아? 응?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다고 지금 그래. 왜 그러냐면요, 너무 압박감이 심해요. 압박감이 심하다고. 왜 그래? 안에서 왜 이렇게 잡아? 응? 왜 이렇게 안에서 잡냐고 사람을. 그 소리는요, 사람을 다 숨막히게 만들잖아요. 응? 숨막히게 하고. 왜 그렇고, 또 외로움을 너무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응? 외로움을, 나 지금 사랑 달라고 하잖아. 응? 나 지금 사랑 달라고 하잖아. 근데 본인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나는 사랑을 주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사랑을, 내 마누라한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시잖아. 응? 안 그런가요? 맞대잖아, 마누라가. 사랑을 주는 방법을 전혀 못 느낀다고.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직업이, 이사주는 내 직업이 뚜렷하지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본인을 지금 흠잡는 게 아니라 내 사주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내 직업이 메말라요. 메말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게요. 뭐 하시나요? 저요? 네. 자동차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튜닝.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동차 일에서 하셔서 내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 돈이 솔직히 만족을 못 느끼고 살으라 해요. 아닌가요? 대답을 해, 끄덕끄덕거리지 말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마누라는 항상 내 신랑을 등만 보고 산다고. 등만 보고 산다고. 마누라가 정말 힘들어서 신랑한테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걸 받아주지를 않잖아.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 뒤에서 다 해주긴 하는데, 그게 아프다는 거는.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마누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왜냐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세 번의 업종이 바뀌었나요? 네 번의 업종이 바뀌었나요? 직업이. 저요? 예. 두 번이죠. 두 번? 두 번. 두번 바뀌었어? 두번 바뀌었을 때에는,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본인이 이 업종을 바꿨을 때에는 집사람하고의 의논공론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게 뭐야? 왜 그러냐면요, 너무 차갑대요, 신랑의. 신랑 성향이. 너무 차갑대요. 사고를 쳐놓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마지막에 왔을 때나 이거 해 통보밖에 주지를 않잖아. 아닌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왔을 때는, 봐봐 여보, 나 이거 할 건데 여보 생각은 어때? 나는 이거를 좀 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여보 생각을 조금 한번 나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라. 나 이거 해놨으니까 나 이거 앞으로 내일부터 이거 할 거야 라고 하고,
너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냉정함이 신랑 면에서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마누라가 가끔씩 누구 말대로 현타가 온대요. 현타가 온다는 게 요즘에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내가 현타가 와서 그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가는 길이 끝까지 맞나 안 맞나 그런 게 생각이 든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2년 전부터 내가 내 마음에 갈팡질팡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언니요. 저요? 이 마음이 내가 정말 끝까지 갈까 말까. 이 사람이 이거를 저버리면 또 나는 힘든 상황이 오는데 또 끝까지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2년 전에 아이를 낳나요? 아니요. 그러면 아이 없어요 지금? 있어요. 둘 있어? 네. 2년 전에 2년 2, 3년 전에 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누구야? 2, 3년이요? 응. 지금 애가 몇 살이야? 막내가? 없는데? 올해 9살 됐어. 올해 9이야? 둘째가. 그럼 2, 3년 전에 어디로 이사했어? 3, 4년. 이사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아닌데. 순간에 문서에 변동이 들어오는데? 2, 3년? 없는데? 아니에요? 이사할 계획은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럼 이거 언제 잡았어? 뭐야? 이거 가게 언제 잡았어? 가게는 7년? 7년 됐어요? 네. 근데? 6년? 7년? 그럼 2, 3년 전에 뭐 수리했어? 수리? 왜 그러냐면요. 갑자기 환란이 불었어요. 환란이 불었다는 거는 모를 손을 보고선 거기에서 내가 순간에 바람이 불었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바람 났다고요? 아니, 바람이 불었다고.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바람이 나서 그렇게 언니한테 매정하게 하지는 않아. 원래 성향이 차갑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라. 맞아. 내가 이렇다라고서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건데 언니는 사랑이 고픈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랑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언니는 충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잖아. 신랑은 바깥에 가면은 만인의 사람이 내 거야. 만인의 사람들이 이 신랑이 내 거라고. 네. 그러기 때문에 바깥에 가서는 막 웃고 막 그러는데 지쳐버리니까 집에 오면은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져요. 시그러들어 버려요. 내 말 틀리나요? 바깥에 가서 열정을 쏟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은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안전히 말하자면 기운이 틀려. 맞아요. 틀리기 때문에 언니는 항상 신랑한테 사랑을 달라. 근데 신랑은 난 사랑을 주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주냐. 네. 딱 그 차이점이야.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봤을 때는 두 분 다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어. 내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면 5분이 지나면 서로 간에 살쾡이가 돼. 뭔 말인지 알죠? 네. 서로 간에 긁어먹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싸워. 맨날 지지볶고 싸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바깥에 나가서 너는 너이라고 나는 내이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야. 그러고서 집에 들어오면 한숨을 쉬고서 하고선 들어오는 격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 어떻게 하냐 하며 이 인동살을 풀고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혼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응? 이혼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데 이별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응?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응? 근데 언니는 이혼을 하고 싶어. 응? 아닌가요? 맞아요. 응. 근데 말로만 이별이지 정말 이별하고 싶어서 이별 안 해. 응? 말로는 협박하는 거야.
나 너랑 너가 진짜 나 사랑 안 주면 나 너랑 이혼할 거라고 협박하는 거라고 내 말 틀리나요? 맞아요. 협박하는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네. 뭔 말인지 아냐고 네. 근데 이별 수 없어 이별 수 없고 여기는 맨날 지지고 싸우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고 정말 둘 다 사랑하는 건 맞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올해 이동수가 들어와 이동수가 들어온다고 어디로 저거 이동을 할 거냐고 이동한다고? 아니 야 씨 너네 진짜 이별하고 싶어서 왔어? 이동수라는 거는 축소를 시킬 건지 줄일 건지 아니면 어디로 옮길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장을 줄일 건지 아니면 어디로 이동을 할 건지 이동수가 들어온다고 밥 먹듯이 해외 나가요. 그거랑 이런 그거 이동 그거는 아니, 이동은 아니야. 아. 그거는 즐기는 거고. 아니야. 야, 너 혼자 즐기냐? 마누라도 좀 데리고 나가서 좀 즐겨. 어? 마누라가 집에서 지금 울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신랑만을 기다리고 있잖아. 맨날 등만 쳐다보고. 내 말 틀려요? 마누라요, 진짜 우울증에, 우울증이 여기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우울증이. 어? 내 신랑을 바라보고선 들어왔는데, 내 신랑은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내 신랑 등만 보고 살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 당신은 맨날 바깥에서 한량으로 풀고 다니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누라는 내 신랑만 바라보고 있다고. 근데 오면은, 왜 또 너는 또 왜 들어오자마자 왜 날 들들 볶냐 딱 그 시작이야 그만해 마누라 우울증 걸려서 숨 저거 진짜 내년에 본인네도 이별할 수 있어 잘못하다가 내년에 이별수 들어와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어 냉정하신 분이에요 마누라 기회 줄 만큼 주시는 분이야 줄 만큼 주고 아니다 싶을 때는 앞뒤 안 보고선 가는 성향을 갖고 있어 그랬을 때 기회 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을 하시고 바람 안 폈지? 네. 아 그것도 바람이지 없어 갔다 온 거 들켰어요. 왜냐면 그것도 바람 아니에요? 왜냐면요 올해 내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올해 망신수가 들어와 있어요. 망신수가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 술 드시지 마시고 모여서 술 먹었다가 사단나 올해 천하 없어도 그러니 내가 운이 나쁠 때 상대방하고 어울리다가 그거에 꼬임에 넘어가는 게 망신수예요. 내 운이 나쁠 때는 자중하는 것도 내가 하나의 방법이야. 내가 살아가는 게 방법이야. 왜? 올해는 천하 없어도 정말 망칠 수 있고 간제바람이 들어온다고 그것도 간제도 내가 달랏빛을 얻던 숨겨둔 돈을 남겨둔 거를 나가든 올해 그런 해야 내가 안 좋다고 안 좋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입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돼요 저요? 직업이 만약에 있더라면 그러니까 직업이 있더라면 내가 입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돼요 이 사주는 절대로 내가 집에서 애들만 데리고선 살 수가 있는 사주가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사주는 바깥에서 풀어먹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집에서 얌전히 애들만 키운다? 내가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고 내 자괴감이 박탈이 나요. 그래서 맨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를 혼동을 시켜버려. 그리고 애들한테 내가 이거를 풀어먹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풀어먹느냐? 맨날 들어오는 신랑만 잡는 거야. 어? 그게 내가 사주를 못 풀어먹으니까 맨날 현타가 오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일을 잡으세요. 일거리를 잡으세요. 그래서 나는 내 사주에 신랑이 돈 벌어다 주는 걸로 가지고만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나는 내가 신랑은 신랑대로 돈을 벌어오고 나는 나대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집안이 가정이 돈독해. 내 사주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집에서 쭈그러져 있으니 내가 맨날 우울증해. 내 자아가 깨지지 맨날. 그렇잖아. 네. 그러니 언니는 풀어먹어야 돼요. 애들이 어느 정도 어린이집 이제 가고 학교 가잖아. 가면은 내가 뭐를 찾으세요. 올해 언니가 내년 작년부터 운이 들어와 있어. 작년부터 운이 괜찮아요. 현금 순환도 괜찮아요. 내 운이 받아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물로 풀어먹는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뭐 알바를 하던 뭐를 하더라도 풀어먹으면 내가 한 푼 모아서 두 푼을 저금을 하는 수준이야. 그랬을 때는 언니네가 지금 현금이 현금 순환이 회전이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 있으니 이거를 현금 순환을 될 수 있게끔 언니가 보탬이 돼준다면은 언니는 이별수가 막아진다는 거야. 내년에는 운이 괜찮아. 돌아오는 해에 언니 운이 괜찮고 신랑도 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운은 나쁘지는 않지만 언니네가 삶에 태어났을 때 내가 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부들이 두 분 다 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살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그릇이 깨지겠죠? 깨지지 않으려면 서로 간에 풍족한 활동을 하고 나면 그 살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올해 운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망신수. 천하 없어도 올해 망신수 있어. 망신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내가 달러빚을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내줄 일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술자리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멘탈이 깨져 있을 때 내가 헛짓거리에 들키면 마누라는 100%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와. 뭔 말인지 알죠? 올해 그런 운이에요. 조심해. 네. 조심하겠습니다.